이번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난무했는데요. 선거는 마쳤지만 사회 통합이란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계가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호 몇번 후보는 광성교회 안수 집사이고 그의 부인은 신앙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다. 모 후보가 주기철 목사님 생가 복원에 7억 원 헌금했다. 모두 대선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쏟아진 가짜 뉴스들입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된 후보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의 생가는 복원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거짓 정보가 후보자의 종교적 치적으로 급부상하자 보다 못한 고인의 손자가 직접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는 올 들어 대형교회 목회자를 의미하는 막말로 혹은 기독교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선전 도구로 인터넷을 활보했습니다. 문제는 진짜뉴스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 일파만파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더라도 정정뉴스가 대대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기정사실화된 정보로 자리 잡아 수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큰 문제입니다. 가짜 뉴스들 중에서 특히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혹은 뭐 특정 후보를 뭐 비난하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는데요. 뭐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 뭐 판단해 볼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짜뉴스는 결국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고스란히 성도들과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서실 때나 아니면 대사회적으로 입장 표명하실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오셨었는데 최근 들어서 교회를 대표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독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처럼 발표되는 것은 투표가 마무리된 시점이지만 기독교인들은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기독교 또한 종교로서 사회의 분열과 다툼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